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케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이 내 마음에 동의만 있는 게 아니고 체험되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사랑을 증명해 봐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 못 해요.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 나의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다 하나님과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느끼는 슬픔과 고통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 믿음의 시련이 있다고 지금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장 가볼까요? 야고보서 2장. 자,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어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 행함이란 것은 나 혼자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러냐면 믿음이 거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죠. 믿음이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이에요. 왜 주시는 믿음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행할 때 그 행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죠?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죠.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시고, 그렇죠?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도와주신다 이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내 발걸음을 지키시며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계시며 신실하도록 나를 지켜주십니다. 마귀는 그것을 의심케 합니다. 나 혼자 가라고 해요. 나 혼자. 마귀는 나 혼자 마귀와 싸우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죠? 이 믿음이란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사탄의 괴계, 의심과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마귀라는 신체가 있다 이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나를 공격해?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렇게 만드느냐? 나한테 오지 말고 주님께 가라. 이렇게 딱 확고부동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죠? 왜요? 주님과 우리 함께 동행하는 거니까. 나의 능력은 어디 있다고요? 내게 있습니까? 내가 의심을 물리칩니까? 내가 그 공포를 물리칩니까? 내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내가 물리친 게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이런 나의 공격 주면 주님께 가서 물어봐라. 딱 방향을 돌리세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이기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속에 있는 습성만 가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나를 깨끗하게 하지 않은 것보다도 더 크게는 마귀가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죠? 그게 대해서 우리가 그런 담대한 믿음, 담대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거죠. 그죠? 주님의 힘을, 도우심을 얻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인격자예요. 사단도 인격체예요. 생각하는 존재예요. 성령님도 인격자예요.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그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나의 새로 창조된 마음을 불러 이렇게 주셔요. 불꽃같이 촥 올려주신다고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항상 성령께서 나를 내 속에 꺼져가는 심지를 불꽃같이 이렇게 주셔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 스스로